신일섭 소장이 포착한 이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공개하겠습니다. 국내 화장품이 중국 편중 수출 구조를 벗어나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증권가에선 빅사이클 진입이라 평가하며 목표 주가 상향에 나섰는데요. 특히나 어젠 6월 18일부터 중국의 상반기 최대 온라인 쇼핑 축제인 6.18 쇼핑 페스티벌까지 열려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 신일섭 소장이 포착한 이슈는 화장품 관련된 이슈입니다. 뭐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 너무 좋죠. 주가도 좋고 수출도 잘 되고 뭐 우리나라 K-뷰티 이야기, 외국에서 화장품 모자라서 계속 지금 요구한다 이야기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 소장님의 시각이 궁금해요. 화장품에 관련된 앞으로도 이게 연말이나 내년까지 쭉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일단 화장품에서 K-화장품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 뭘까요? 뭐죠?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요? 호텔 신라가 이름은 호텔이지만 면세점 매출이 90%에 가깝기 때문에 면세 신라로 이름을 바꿔야지 여러분들이 알 정도거든요. 아무리 장충동 호텔 신라를 열심히 가고 망고빙수를 10만 원 주고 열심히 먹어도요. 면세점 매출이 안 나면 호텔 신라 주가 안 나옵니다. 돈 버는 데는 면세점이죠. 네. 근데 문제는 연봉을 자주 볼 필요는 없죠. 20년 선의 단계 호텔 신라 상장 역사상 최초입니다. 20년 선까지 떨어진 게 최초예요. 이거는 지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도 안 갔어요. 이 자리를. 그러니까 면세점이 얼마나 심각한 저기라고 하죠. BM이라고 하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 결국 중국 따이공들이 입국을 못 해가지고 집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쇼핑을 못 해가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네네. 소공동 롯데 면세점에 왜 파리가 날릴까요? 뭐 파리가 날리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 전에 비해 너무 없습니다. 좀 늘어나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를 지금 포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관련된 거기서 대부분 팔던 게 뭐예요? 화장품. 우리 뭐 그쵸 갈색병이 1위긴 한데 에스티로드의 갈색병이 1위죠. 그리고 뭐 KTNG의 담배인상공사의 홍삼이나 이런 것도 담배나 이런 것도 순위 안에 드는데 또 순위 안에 드는 것들이 더 히스토리 오브 후. 그다음에 설화수, 아모레퍼시프가 LG생활관광의 대표적인 그쵸 프레스티지 제품 라인이죠. 그런 것들이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까 호텔 신라도 매출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이 간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되고 K-뷰티 화장품 중에 인디 브랜드 화장품 위주로 간다고 표현을 해야 되지 맞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의 주가를 보세요. 옛날에 황제주의 지위를 내려놓고 지금 굉장히 처참하게 망가져 있고 반등이 약합니다. 네. 반면에 지금 가는 화장품주들은 뭔가요? 아이패밀리 SC, 클리오, VT, 잉글루드랩. 네, 일단 브랜드를 말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뒤에서 백업해주는 OEM, ODM 업체들이죠. 거기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쵸. 1위, 2위인 코스맥스 한국콜마보다. 코스맥스 한국콜마는 중국의 퍼펙트 다이어리 같은 회사, 색조 화장품 위주,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 같은 대형 회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뒤에 3, 4위인 코스메카 코리아나 CNC 인터내셔널은 대형 고객들을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다 먹고 있으니 인디 브랜드를 위주로 영업을 했겠죠, 처음에는. 그쵸. 당연히. 근데 지금 그게 대박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단에서 아까 말한 브랜드들 있죠. 지금 뭐 클리오, VT, 아이패밀리 SC, 뭐 잉글우드랩 이런 데서 만드는 약국에 들어가는 뭐 선크림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넷을 만들어주고 OEM 혹은 ODM 혹은 더 발전하면 OBM 브랜드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실리콘2라는 종목이 또 있는 거죠. 실리콘2는 플랫폼을 통해서 거기서 뭐 음악 K-음악도 들어주고 K-불닭볶음면도 팔고 이 화장품도 같이 해가지고 인디 브랜드를 홍보해주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위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 옛날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호텔 신라와 함께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많이 들어와서 중국발 화장품주로 갈 때랑 전혀 반대인 거죠. 지금은 친일본이라고 보죠. 일본향, 비중국, 그렇죠. 탈중국, 미국. 그리고 대규모 아니고 소규모, 면세점 아니고 올리브영 다이소 이렇게 변한 거죠. 모델로 따지면 이영애에서 안유진, 그렇죠? 네. 설화수의 이영애에서 클리오의 안유진으로 그쵸. 이렇게 변한 거예요. 지금 이 모습에 맞게 지금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자세하게 뭐 지금 현 화장품 시장에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메인 브랜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쪽에서 인디 브랜드 중소형 쪽으로 확실히 트렌드가 바뀌었고 뭐 주가도 그에 그대로 반응을 하고 있죠. 최근에 그러면 화장품 관련 종목들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최원 앵커 확인하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화장품은 사실 멈출 줄 모릅니다. 최근 들어서는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 기업들도 있지만요. 사실 연초 대비해서는 주가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나타낸 상황입니다. 어제장 흐름 함께 만나보실까요? 청담 글로벌 어제 시장에서 7.8%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중국향이 조금 더 강력하게 움직였습니다. 6.18 쇼핑 페스티벌 때문이었는데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 12,000원대를 다시 한번 뚫어냈습니다. 12,71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청담 글로벌 5일 차트를 보시다시피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선크림 관련주도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성수기이기 때문인데 어제장에서는 6% 넘게 상승하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2만 원대 완전히 안착이 됐고요. 어제장은 2만 1,000원대까지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APR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이었습니다. 0.13%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을 했는데요. APR 같은 경우는 어제장에서 38만 9,5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39만 원대를 살짝 이탈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APR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10% 이상의 이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1% 하락세. 사실 어제 중국의 6.18 쇼핑 페스티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시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화장품 주와는 다른 좀 오일선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1% 이상의 하락세. 삐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올랐던 탓일까요? 어제 시장에서 약간 쉬어갔습니다. 1.6% 넘게 하락하면서 2만 550원대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함께 이어서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흐름을 확인을 해봤는데 뭐 신 소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온도차는 확실하게 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 소장님, 결국에는 뭐 종목 중소형 쪽에서 인디 브랜드와 관련된 종목 보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인디 브랜드를 자체 가지고 있는 화장품 업체 보실 겁니까? 아니면 제조하는 업체를 보실 겁니까? 제조업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세요. 브랜드를 가도 되고 실리콘투처럼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도 괜찮고 잉그루트처럼 미국 본사에 있고 약국에 들어가는 선크림 같은 류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같이 이제 CNC 인터내셔널이나 코스메카코리아처럼 중소형 OEM, ODM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죠. 저는 이제 이걸 탑픽으로 꼽았다는 거고 엔비디아가 주가가 기술적 이격은 상당히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PER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 기본적인 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PER이 떨어지고 있다. 그 왜 그러냐면은 EPS 곱하기 PER이 주가잖아요. 주당 순이익에 비해 몇 배로 주가가 표현되고 있느냐가 PER이잖아요. PER이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는 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주당 순이익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이에요. 그쵸. CNC 인터내셔널도 보세요. PER이 급격히 오르지 않아요. 지금 2022년부터 보면 18.49, 19.89, 이번에 25.84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주당 순이익이 2022년부터 1,644원, 3,137원, 4,582원. 그러니까 EPS가 급격히 오르다 보니까 주가가 저렇게 가파르게 올라도 PER이 크게 튀지 않고 그렇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튀지 않고 있는 기본적인 강점이 있고 이격도 기술적인 이격도 뭐 기본적 기술적 다 말씀드립니다. 실리콘 2 같은 경우의 기술적 이격보다는 그렇죠? CNC 인터널 기술적 이격이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 상대적으로. 뭐 저는 저의 잣대를 드리는 거고 여러 가지 제가 다 재료를 드렸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저의 의견은 요거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양봉을 크게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얘네가 립의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마스크를 2년 동안 끼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목이 맨 거예요. 그쵸. 마스크를 벗자마자 가장 립에 포인트를 주고 봄나들이 가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폭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페리페라의 립이라든가 시세이도의 립이라든가 립 제품, 뭐 그 3C라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스타일란다 계열의 그 김소희 대표가 했던 거기에 립 제품 히트작을 다 CNC 인터내셔널이 만들었어요. 특히 탕후루 같은, 요즘에 탕후루 챌린지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할 때 꼭 탕후루 같은 입술을 바르셔야 되잖아요. 보여야 되니까. CNC 인터내셔널에서 OEM으로 만든 립밤을 바르셔야 됩니다. 올리브영 가면 대부분의 제품이 CNC 인터내셔널 제조원이에요. 탕후루 같이 반짝거리는데 만지면 매트한 거. 그게 기술력이거든요. 신기하죠? 반짝거리는데 만지면 끈적거릴 것 같잖아요? 근데 매트해요. 그게 기술이에요. 얘네가 그것 때문에 스타일란다의 3C 제품 립밤으로 대박을 냈거든요. 페리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술력을 지금 인정받았기 때문에 인디 브랜드들이 다 달려들고 있는 데다가 아까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죠. 옛날에 굉장히 콧대 높게 하다가 요즘에 카톡 선물하게 입점을 하지 않나? 그쵸. 20% 할인을 네. 하지 않나? 그 밑에 설화수나 더 히스토리 오브 후 말고 클리오나 뭐 VT의 그 저기 리들샷 같은 그런 브랜드들을 키우려고 유튜버들이랑 접촉을
많이 네, 하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러면 CNC 인터내셔널의 그런 기술력이 더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 회사를 넘어가지고 대형 회사까지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지금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아까 기본적인 기술적 이격이 기본적인 PER이 상당히 튀지 않았고 기술적인 이격도 상대적으로 다른 화장품 주에 비해서 덜 이격이 벌어진 상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장점이 훨씬 더 많다. 네. 우리가 모든 거에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워렌 버핏처럼 자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고를 수가 없어요. 고르고 골라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따지고 따지고 따져가지고 이제 하나씩 조건을 그렇죠. 압축해 나가갖고 하나의 종목을 뽑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르고 고르고 기준을 잘 세우셔서 고른 건 화장품 중에 CNC 인터내셔널 신 소장님은 골라주셨고 자 그럼 김대준 대표님도 화장품 봐야 되는데 김대준 대표님도 지난주에 제 기억해요. 펌텍코리아 네. 알려주셨는데 주가 잘 갔어요. 네. 네. 그러면 또 화장품 하나 더 볼까요? 어떤 거 볼까요? 저는 관점이 약간 화장품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현 시점부터 지켜보고 네.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조정받고 가야 된다. 조정받고 가야 라는 된다. 라는 측면이고요. 두 가지 관점으로 이 조정에 대한 가능성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화장품주의 대표주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왜냐하면 아모레퍼시픽이 그동안의 중국향에서 미국향으로 바뀌면서 지난 4월 중순 가장 빠르게 주가 상승의 흐름을 네, 만들어갔거든요. 네.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상승의 흐름을 진행시켰습니다. 최근 주가 상황에서 흐름을 보면 고점 라인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최근에 주가가 좋아지고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화장품, 음식료, 방산 그리고 전력기기. 다 실적 호전. 그러니까 수출이 많이 되고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섹터의 업종이 최근 주가가 좋거든요. 이건 환율 영향에 대한 아주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해 평균 환율이 1280원, 1300원이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평균 환율이 1350원입니다. 그래서 환율 상황의 우호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환율의 상황이 엔화라든가 위엔화 상황이 고점 라인에서 지금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에 대해서 최근까지에서 주변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이익션을 하고 화장품 내에서도 전략적인 종목 변경이 필요하다. 저는 LG 생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LG생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다른 화장품 관련 주들에서 못 움직였어요. 그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중국향에서 미국향으로 발빠르게 바꾼 반면에 LG생은 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 앞서 우리 앵커도 그랬고 2분기에 중국 관련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그 데이터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엘생 같은 경우는 이번 2분기부터 기점으로 해서 실적과 전체의 흐름이 개선된다라는 측면에서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LG 생활 건강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흐름에 있어서도 이제 반전될 수 있는 분위기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품 내에서 전략적인 종목 투자에 진행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최근까지 강했던 최근까지 흐름을 주도했던 종목에서 이제 다시 새롭게 중국향 관련한 그 흐름으로 바뀌는 지점에서의 종목인 LG 생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오늘 관심주는 LG 생활 건강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의 뭐 시각이 약간 다릅니다. 시청자분들이 한번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대준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는 중국 쪽에도 이제 뭔가 한할령 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또 발생을 하고 따이공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대형주들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셨고 신 소장님은 어쨌든 지금 잘 가는 거에 올라타야 된다. 중소형 인디 브랜드 쪽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의미에서 CNC 인터내셔널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선택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화장품은 지금 대세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슈 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좋은 종목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